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서현이라고 하고요. 원래 이번 발표가 아니고 더 앞차례 발표인데 제가 인도에 다녀가지고 발표 시기를 조금 놓쳤어요. 근데 이제 정우님의 눈치를 보다가 발표를 해야 될것 같아서 마지막으로라도 발표를 하려고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를 할때 모바일 앱 V3를 준비를 했는데요. 원래는 그 All You Need Is Spaceship 논문을 제 차례에서 맡아서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 스터디 마지막 발표기도 하고 좀더 최신 논문 트렌드를 소개해 드리는 게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서치폼 모바일 앱 V3를 준비했습니다. 아, 오랜만에 발표하니까 조금 네, 익숙치 않지만, 네, 준비한 내용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올해 2019년 ICCV에서 발표가 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ICCV가 열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을 것 같고, 거기서도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모바일 앱 V3 발표하기 전에 제가 All You Need Is Spaceship 논문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기로 약속을 드려서 관련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컴팩트하고 이피션시한 모델 스트럭처들을 개발하는 와중에 이제 연구자들이 발견을 하게 된 컨볼루션 방식이 이제 시프트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모바일넷이 엄청 유명해졌고, 모바일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넵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 굉장히 좋은 구조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이제 원 곱하기 원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가 어느 정도 있는 연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원 곱하기 원 컨볼루션의 다른 이름인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 늘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쉬프트넷이라는 이 논문에서 그러한 원 곱하기 원 컨볼루션을 이렇게 하나의 커널이 그 1로 돼 있고 나머지가 0으로 돼 있는 커널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이 전체가 쉬프팅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이 채널별 그 컨볼루션을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이를 통해서 시프트를 통해서 채널별 연산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연산 관점에서 그리고 하드웨어 스트럭처 관점에서 좀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좀더 발전돼서 나온 논문이 이제 All You Need Is Spaceship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시프트를 할때 어떤 식으로 시프트를 해야 좀더 효율적으로 시프팅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시프트 스트럭처들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룹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휴리스틱한 관점으로 시프팅을 그룹별로 묶어서 이제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마치 그림처럼 그룹별로 시프팅을 하자 그랬을 때좀더 효율적인 시프팅이 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였고. 액티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최적화가 되는 파라미터들은 요새 트렌드는 대부분 학습을 통해서 최적화를 통해서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시프트는 구체적으로 얼만큼 시프트를 할지에 대해서 학습을 통해서 찾아내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여기서 네. 알파랑 베타라는 어떤 파라미터들을 두고 네. 이 시프팅을 결정을 할 때, 원래는 시프트가 인텐저 단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미분을 통해서 이제 최적화 과정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인텐저 사이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어떤 보관법을 이용해서 좀더 컨티뉴어스한 값으로 가져오게 됨으로써 그 시프팅 값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All You Need Is Spaceship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원 곱하기 원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 연산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프팅 연산을 사용해서 컨볼루션을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어떻게 시프팅을 할 것인가에
에 대해서 학습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한 논문이고요. 네. 코피 마이 모토리 조금 긴장되네요. 여기서 네, 요 유튜브 채널에 제가 적어놨는데 네, 여기 가보시면 이제 다비안 미팅 뭐 이러고 어우슨 다비안 이런 동영상이 나와요. 네, 여기가 이제 고려대에서 딥러닝 유명한 교수님 랩의 어떤 랩 세미나 같은 발표 자료인데 여기 내용 중에서 저는 그 시프트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해주셔서 되게 참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표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좀더 구체적으로 그 시프트 그 컨볼루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교수님이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리니디 스피드 시프트 논문을 공부를 할때 이거를 이 랩에 있는 랩원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저도 이걸 참조하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발표를 못했더라도 네, 요 동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모바일 앱 버전 3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논문은 2019년 ICCV에서 발표된 제일 최근에 나온 모바일 앱 구조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 목적에서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가 찾고자 하는 목적은 약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델 구조 자체를 효율성을 있게 설계를 해서 그 모델을 좀더 컴팩트하면서도 어큐러시가 높게 하려고 하는 이 어큐러시, 그리고 로우 레턴시, 그리고 배터리 측면에서도 연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파워 컨섬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모델 스트럭처를 효율화하는 관점이 있는 반면 모델 자체를 압축을 하고 그를 하드웨어에 디플로이를 할때좀더 컨시던지 뭐 그런 관점으로 압축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정우님께서와 다른 분들께서 앞서서 많이 설명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 버전 3는 마찬가지로 스트럭처 관점에서 최적의 스트럭처를 찾아내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버전 3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플로팅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거의 이제 최신이라고 볼수 있는 게 모바일 앱 버전 2 다음에 이제 엠나스넷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엠나스넷은 이제 약간 AutoML의 관점을 가지고 들어와서 모바일 앱 버전 2의 스트럭처를 좀더 효과적으로 튜닝한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SOTA라고 얘네는 레퍼런스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앱 버전 3가 뭐 엠나스넷을 사용한 것과 모바일 앱 버전 2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그리고 요새는 그 이러한 컴팩트한 모델 디자인을 할때 고려를 하고 있는 것들중 하나가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어떻게 설정할지예요. 네,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를 이제 연산 관점에서 얼마나 빠르게 연산을 하는지 그거의 지표에 대해서 멀티플라이 애드라고 하는 이러한 지표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얼마나 정확한 값을 뱉어내는지를 두 개를 트레이드 오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빠를수록 과 조금 경향이 있지만 어떤 최적 이런 수렴하는 지점이 있긴 있다. 그래서 여기 거의 극단에 있는 것이 네, 모바일 앱 버전 3인 것을 보실 수 있죠. 뭐 이런 거는 동그라미 크기로 웨이트 등을 크기 등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떤 컴퓨터 모델이면서 좋아 둘다 효율적인 최적의 모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이해하기 전에 이제 모바일 앱 버전 1 그리고 버전 2에서 사용했던 어떤 스트럭처들의 계보를 이어서 얘가 이름이 모바일 앱 V3이듯이 그 내용을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앱 버전 1과 2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모바일 앱 버전 1에서 제일 유명했던 스트럭처라고 하면은 이제 depth와 separable convolution입니다. 그래서 depth와 separable convolution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convolution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커널을 3차원적으로 곱해서 convolution을 수행하는 반면 depth와 convolution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이 convolution을 나눠서 수행하게 되는데 이를 spatial 방면의 convolution 그리고 channel 방면의 convolution인 depthwise, pointwise 두 가지로 나누어서 컨볼루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depthwise 컨볼루션을 통해서 스페탈 관점의 컨볼루션을 하고 이 채널 간의 컨볼루션을 하는 pointwise 컨볼루션을 연달아 함으로써 이렇게 했을 때좀더 연산량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좀더 정보 보존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모델들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던 레즈넷 모듈 같은 경우에 이제 바틀넥 스트럭처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바틀넥 스트럭처라고 함은 병목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어떤 피처의 뭐라 해야 돼? 차원. 네, 차원을 이제 좀더 축소한 단위에서 연산을 수행하고 다시 이렇게 익스펜션 시켜주는 구조로 돼 있어서 병목의 형태를 닮았다고 하여 바틀넥 스트럭처라고 명명되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 3 곱하기 3 컨볼루션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VGG 넷에서 어떤 모듈의 기본 단위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을 하고 레즈넷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 이 디멘션을 리덕션 시켜주고 익스펜션 시켜줬을 때좀더 파라미터 관점, 연산 관점에서 효율적이면서도 컴플렉시티가 비슷하다. 라는 관점에서 바틀넷 컨버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모바일 버전 2가 나왔을 때이 같은 바틀넷 스트럭처 부분에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의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틀넷 스트럭처에서는 네, 일반적으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모바일 V1인 depthwise convolution 같은 경우도 앞부분에 1 곱하기 1 convolution이 있고 3x3 식으로 바틀넷을 가진다고 하면 네, 여기서는 이제 inversed residual structure라고 하는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는 이 기존에 있던 residual Bartlett structure에 비해서 inversed 되어 있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linear Bartlett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렐루들이 있고 끝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제일 마지막 단에는 이제 렐루 펑션이 안 붙어 있게 되는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관점에서는 이제 inversed라는 의미는 초반에 여기에 보시면 expansion layer라고 써 있어요. 네, 보통은 그 Bartlett structure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dimension을 reduction하는 식으로 원래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expansion을 시키는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expansion을 시킨 다음에 depthwise convolution을 하고 projection layer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expansion을 시키는 구조가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inverted residual structure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linear Bartlett이라고 하는 이유는 렐루 펑션을 마지막 단에 붙이지 않았는데 이것이 의도적인 리니어 피처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이다.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이 논리니어 구조가 붙어 있는 것이 어떤 정보를 좀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렐루 펑션으로 이제 다른 그 피처 맵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킬 때 그거에 어떤 랭크나 뭐 디멘션 매니폴드에 관련돼서 그 정보가 전부 다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어떤 채널
채널? 네, 어떤 채널의 차원이 보장이 돼야 그 이후에 이제 매니폴드가 되어도 정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익스펜션을 시키는 이유는 그와 같이 충분한 채널 수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익스펜션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매니폴드 되어 정보가 유지된다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레지듀얼 블럭보다는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럭을 사용을 해서 두 가지 관점인 인버티드 방식으로 익스펜션을 먼저 시키고 나서 리덕션을 시키는 방식으로 정보를 손실하지 않기 위해서 리니어 바틀랩을 이용했다. 마지막 단에 렐로 펑션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모바일 앱 버전 2의 특성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피션트 스트럭처를 찾는 경향은 이제 오토ML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토ML 관점에서도 이런 모바일넷의 최적의 스트럭처를 찾는 시도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모바일넷 V2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해서 엠나스넷이라는 오토ML 관점의 튜너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RNN 베이스드 컨트롤러와 이제 리월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 최적의 관점을 찾는데 이것도 그 파라미터를 정해놓고 튜닝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스트럭처 관점으로 스키즈앤 익사이테이션 블럭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스키즈 하는 트랜스폼도 있고 뭐 익사이테이션 하는 트랜스폼도 있고 뭐 스케일 하는 트랜스폼도 있고 이런 것에 어떤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해서 이제 최적의 모듈을 찾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거기서 이제 어큐러시와 레이턴시를 어떤 목표 스트럭처로 고려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엠나스넷은 모바일 앱 버전 2 스트럭처를 좀더 효율화한 뭐 다른 A1 뭐 이런 모델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이 있을 때 모바일 앱 V1 그리고 모바일 앱 V2에서도 이제 효율적인 스트럭처들을 많이 고안을 했었는데 모바일 앱 V3에서는 이것들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어떻게 더 효율화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 버전 3에선 두 가지 측면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를 서칭하는 방법. 네. 이제 모바일 앱 V3도 약간은 오토ML적인 관점을 차용을 해서 이제 스트럭처를 서칭하고 튜닝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칭을 해서 어떤 효율적인 구조를 찾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임프루브먼트를 하는 디자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어떤 최적화를 해서 찾는 과정과 그거를 이제 인간이 개입을 해서 리디자인을 해서 좀더 최적화를 하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서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플랫폼 어웨어너스 for block wise search 해서 block wise 단위로 이제 엠나스넷 같은 나스 스트럭처를 사용을 해서 플랫폼 관점에서 네, 이거는 플랫폼이라고 하면 뭐 핸드폰에서 어떤 기종이냐에 따라서 뭐 레이터시 같은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최적의 레이턴시나 뭐 어큐러시 등을 고려를 해서 서칭을 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넷 어댑트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서 블록 단위에서 최적화를 한 것을 한번더 레이어 단위에서 최적화하는 서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좀더 임프루먼트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코스트가 많이 드는 레이어를 다시 디자인을 하거나 논리니얼리티 함수를 좀더 좋은 거를 썼다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엠나스넷 구조를 차용하기 때문에 스키즈 익사이트 모듈을 얼만큼 사용했는지 그리고 모바일 앱 V3를 이제 벤치마킹을 다른 모델들이랑 해야 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컴팩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인퍼런스 그리고 어큘레시이기 때문에 연산 속도 높고 가벼운 모델, 연산 속도가 조금은 더 느리겠지만 좀더 무겁고 정밀도가 높은 모델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라지와 스몰 이렇게 두 개로 낸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모바일 V3에는 앞서서 앱라슨넷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스퀴즈, 익사이테이션 블록을 사용을 해서 앱라슨넷의 구조를 차용했기 때문에 이 모듈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크게 말씀드린 네트워크 서치랑 네트워크 임프루먼트. 먼저 네트워크 서치의 경우에 첫 번째, 플랫폼 어웨어너스 for blockwise search인 blockwise 단위의 가장 큰 골격을 찾는 구조의 서칭 부분에는 앱라스넷에서 A1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앱라스넷의 특성들을 다 똑같이 물려받았고요. 뭐 목표값 같은 것도 비슷하게 설정을 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다르게 설정했다고 생각하는 하나는 이제 리월드의 웨이 값을 다르게 설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앱라스 모델에서 오리지널 리월드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accuracy, latency, target latency 해서 뭐 여기에 웨이 값을 줘서 이거를 이제 리월드로 사용을 해서 AutoML을 튜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기존에는 마이너스 0.07 정도의 웨이트를 줬었대요.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0.15의 웨이트를 주었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어큘레시가 이제 레이턴시에 대해서 드라스티컬하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스몰 모델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모바일의 버전 3 라지와 스몰을 만들었는데, 스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서 좀더 웨이 값을 이렇게 작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앱라스넷의 구조를 통해서 가장 큰 다음에는 좀더 세부적인 레이어 와이즈 서칭을 하게 됩니다. 네. 레이어 와이즈 서칭을 하게 될 때는 이제 파인 튜닝을 인디비주얼 레이어 단위로 하게 되고, 네. 코어스 한 글로벌 아키텍처를 앞서서 찾았으면 거기에서 좀더 세밀한 모델을 찾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반복하면서 루프를 돈다고 합니다. 앞서서 나스넷이 시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플랫폼에 기반한 레이턴시와 어큐러시로 찾아준다면, 여기에서 각각의 스텝에서 이제 프로포절을 하게 되는 새로운 모델들을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모델들은 이제 최소한 어떤 설정된 레이턴시의 감소를 목표로 가지라고 명령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 이만큼에 줄수 있는 모델들의 보기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 새로운 모델들을 생성을 했을 때, 그걸로 이제 어큐레시로 에스티메이트 하게 됐을 때, 각각의 프로포절들의 어큐레시를 구하게 되고, 그거는 뭐 랜덤 리트러케이티드 이니셜라이즈 미싱 웨이 해서 조금 랜덤 서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큐러시를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에스티메이트 하게 되면, 그중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애를 찾는데, 그거의 매트릭은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매트릭을 모바일의 버전 3에서는 이와 같이 레이턴시 델타와 어큐러시 델타를 정했습니다. 레이턴시까지 도달할 때까지 반복한다. 그래서 레이턴시를 계속 리덕션을 시키면서 타겟 레이턴시가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모델들의 어큘러시들을 실험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설명한 방식이 이제 AutoML적인 관점에서 네트워크를 서칭하는 방법을 블록와이즈 서치와 Layer-wise search 두 가지의 스트럭처로 서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튜닝된 옵티마이즈 모델이 나오면, 걔네는 이제 기계적으로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최적화 솔루션이지만, 이거에 인간이 좀더 개입을 해서 좀더 효율화할 수 있는 스트럭처를 집어넣은 부분이 네트워크 임프루브먼트 부분인데요. 이제 얘네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나온 아웃풋을 들여다보니까 좀 익스펜시브한 레이어들이 있더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 익스펜시브한 레이어들은 주로 비게닝 그리고 엔드 오브 네트워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초반과 마지막 부분의 레이어가 대체적으로 비효율적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레이어에 있는 원곱하기 원 컨볼루션이 좀 비효율적이더라. 네, 모바일 V2에서 인버티드 바틀렉 스트럭처라고 있었던 모듈인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네, 뭐 기존의 라스티시스 스테이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바틀넥 구조로 1, 3,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원곱하기 원 컨볼루션하고 풀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버리지 풀링 뒤로 이원 곱하기 원 컨볼루션을 보냈고, 네, 이 부분이 지금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프로젝션 그리고 필터링 레이어라고 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네, 모바일 V2에서 네, 프로젝션과 필터링 레이어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 그냥 통으로 다 없어진 모양인데요. 네, 이거가 이제 이 컨볼루션을 뒤로 파이널 어버리지 풀링 레이어 뒤로 보내게 되면은 이게 네, 이걸 지워도 No longer needed to reduce computation. 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통째로 날릴 수 있고, 이걸 뒤로 했을 때 훨씬 효율적이라는 구조를 발견을 해내서 라스트 스테이지에 이와 같은 모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initial set of filters를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초반에 이제 원래는 모바일 모델이 32개의 필터를 3 곱하기 3 바이 컨볼루션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얘네들은 절반으로 줄인 16개 필터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얘네가 이제 네, 여기 있네요. Using different nonlinearity. 논리니어 함수를 기존에는 렐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위시라고 하는 다른 논리니얼리티 함수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사용했을 때좀더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필터를 이니셜 셋에서 이렇게 절반으로 줄여도 거의 성능에 변화가 없었다. Same accuracy였다. 라고 변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논리에서 스위시라는 함수를 드렸는데요. 스위시라고 한 함수는 다음과 같이 시그모이드에 뭐 x가 곱해져 있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훨씬 좋대요. 더 정확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썼을 때 이제 문제점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연산하는 게좀 익스펜시브한 연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얘네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hard switch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친 이런 모양을 해보면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렇게 점선 모양일 때 hard 시그모이드 뭐 이렇게 이름 붙인 이 친구는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나오고요. 네, 스위시 함수가 이렇게 될 때, 할 스위시도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잡아서 해도 거의 차이가 없더라. 그리고 이 시그모이드 함수 계산하는 게 힘드니까 렐로 펑션 잘 계산하니까 얘랑 비슷한 얘를 쓰자라고 얘기를 하고 네, 채널의 아웃풋으로 고정을 한 렐로 펑션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스위시라는 hard switch라는 함수를 쓰면 모바일에서도 잘 돌아가면서 정밀도가 높은 논리니어 함수를 쓸 수가 있었다. 네, 그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다 썼었는데 이거를 이제 모델의 절반
네, 해당하는 애들의 이렇게 하드 스위시 함수들을 써서, 네, 절반을 렐로로, 절반은 뭐, 하드 스위시로 써가지고 스트럭처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논리니얼리티를 네트워크 구조에서 임플로먼트,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임플로먼트 남은 관점은, 첫 번째는 이제 라지 스퀴즈 앤 익사이트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네, 이전에 엠나스넷에서는 마틀렉에서 스퀴즈 앤 익사이트 마틀렉에서 이 사이즈를 잡을 때 마틀렉 컨볼루션의 사이즈만큼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거에 비례해서 잡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고정된 숫자인 이스페셜 레이어의 채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로 고정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뭐 어큐러시도 더 높고 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의 V3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모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지와 스몰 모델로 발표가 되었고 이두 가지는 이제 하이, 로우 리소스 두 가지에 대해서 타겟팅을 해서 저희가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인퍼런스와 어큐러시 두 가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로 모델들이 설계가 되었고, 이 모델 구조들의 기반에서 실험을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결과를 내보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만든 게 제일 좋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이미지넷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결과 있고, 이게 P1, P2, P3 이게 제가 뭔지 잘 몰랐는데 이게 픽셀에 대해서 픽셀폰이라고 구글에서 만든 그 폰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트로 모델을 돌리기 때문에 구글 폰을 사용한 것 같고 이 픽셀 1, 2, 3에 대해서 이제 플랫폼 어웨어드 된 엠나스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기술을 해서 각각의 레이턴시나 등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코어 등을 사용을 했고, 어쨌든 이제 벤치마킹을 다른 애들이랑 해보면 엠나스넷 신 친구보다도 훨씬 더잘 나왔고, 모바일의 V2 같은 애들보다도 잘 나왔다. 네. 그리고 뭐 라지와 스몰에 대해서 퀀타이즈드 된 퍼포먼스, 네, 퀀타이즈드 옵션 줘서도 퍼포먼스를 해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거의 3 정도밖에 안 떨어지더라. 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레이턴시와 어큐러시에 대해서 트레이드오프 관점에서 이렇게도 플로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라지와 스몰 모델에 대해서 뭐 멀티플라이어 레졸루션으로 나눠서 어떤 거를 고정할지 정해서 네, 멀티플라이어 어떤 종류를 사용했는지, 레졸루션 어떤 거 사용했는지에 따라서도 플로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해서 이제 자기들이 제안을 했던 모듈들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다고 주장을 했었던 하드 스위치 논리니얼리티 부분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봤고 그리고 네, 각각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네,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네, 옵티마이즈 된, H3C 모델이 이제 not 옵티마이즈 된 모델과 비교를 하고 있고, 네, N 같은 경우에는 채널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hard 3C를 적용을 한 것에 대해서, 네, 비교를 했을 때, 좀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 렐루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어큐러시 관점에서, 네, H3C와 옵티미제이션 플로팅 해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했다고 해요. 네. 각각의 그 모듈들에 대해서 얼만큼 그 진보가 됐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까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이미지넷에
데이터셋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텍션 모델, 디텍션에 대해서 데이터셋 검증을 해 보았고,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본 스트럭처는 이제 각각의 모델들을 껴서 해 보니까 이제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네. 엠나스넷이 조금 더 높게 나오기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 확연하게 더 뛰어난 게 나왔었는데 디텍션에 대해서는 조금 문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소타는 아닌데 그래서 트레이드오프가 그런 관점에서 디자인되었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도 얘네가 시도를 했는데요. 이쪽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제 주력 이제 좋다고 평가되는 모델 중에 하나인 레듀스드 디자인 오브 아스트로이드 스펙트럴 피라미드 풀링 모듈을 임프루빙한 라이트 RASPP라는 모델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라이트 RASPP가 어딨냐? 네, 여기 모델에 있는 것 같고, 요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그에 저 모듈을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RF2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드린 그 블록을 적용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채널을 레듀싱을 해서 네. 네트워크의 라스트 블록의 경우에 팩터를 네, 2만큼 네, 더 줄였을 때 채널을 그때의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채널의 그두 배만큼 줄였을 때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 SH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라이트화된 RASPP를 적용을 했을 때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이거 첫 번째 거는 제가 지금 맞게 했나?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채널을 라스트 블록을 팩터 2만큼 네 줄였을 때 라스트 블록의 팩터 2만큼 줄였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있고 또 마지막 필터를 그냥 절반으로 줄였을 때 네, 256에서 120 라스트 블록에다가 팩터 2만큼 떨어지는데 이제 임펄스 속도 같은 경우에는 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많이 안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SH 라이트웨이트 ASPP를 적용을 했을 때는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것을 세 개의 구조가 좀더 효율화하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의 V2와 V3를 비교를 해보면 3가 반드시 높진 않아요. 네, 보시면은 네, 100ms 조금 안 돼. 어쨌든 그 모바일의 V3 여기 맞죠? 네, 네, 여기까지 여기. 들으셨어요? 나 혼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었겠네. 여기. 여기서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아, 네, 죄송합니다. 그냥 막 나가고 있었네요. 네, 그 앞에서 그리고 뭐 결과여서 그냥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의 마지막 블록에 채널 레듀싱 하는 거랑 이제 그 LRASPP를 적용한 것 그리고 필터 수를 절반으로 줄인 것을 적용을 해서 성능이 좋아졌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V3 라지와 스몰이 다른 세그멘테이션 그 모델보다는 성능이 높 고, 인퍼런스 속도가 낮다. 그리고 모델 사이즈가 작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바일 V3를 정리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 블록와이즈, 레이어와이즈, 서치 두 가지 구조로 서칭을 해서 AutoML 관점을 적용을 해서 스트럭처를 찾고 거기서 이제 사람이 개입을 해서 비효율적인 익스펜시브 모듈을 개선을 했다. 그리고 논리니얼리티를 논리니얼리티를 개선하기 위한 하드 스위치 함수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 라지와 스몰 두 가지로 벤치마킹을 해서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에 대해서 검증을 해본 결과 클래시피케이션은 성능이 월등히 좋지만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하지만 인퍼런스 속도는 확실히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제 라이트 리저스트 어스트로이드 스페셜 검정인 피라미드 풀링을 적용을 해서 이 디코더로 성능이 많이 향상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아, 끊겨서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